이번 디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것은 지평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넓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브라이어티합니다. 예전에는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을 선점하러를 썼고, 그 전에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적화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얘기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김성욱 기자를 스피커로 초대를 하면요,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낸이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는 온 세계를 향한 거대한 영적 지적 전쟁을 이 책에 다 불러들였어요.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다 움켜잡고 싸우는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목차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주제를 다 이제 커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장은 평양은 먼지가 되어 흩어진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확신한다.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 시각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북한은 무너질 것이다. 산사태 속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전날 밤 꿈꾸지 못했던 일이다. 독재자는 물러나고 교만한 자들은 당황할 것이다. 김정은 이후 그만큼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빛이 비추인 어둠의 땅은 제 끈을 향해 기지개를 펴 나갈 것이다. 엄청난 대예언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100년 전 언어 무당 여인의 오열이에요. 조선은 일본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은 조선이 망하게 했다라고 너무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좌파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죠. 여명이 사라진 시대에는 미신이 판친다. 감기만 걸려도 구슬했고 무당이 감기에 걸리면 친구 무당이 또다시 구슬했다. 고종의 처민비는 나이도 출신도 모르는 한 무당을 맹신해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렸다. 임금군자죠. 여자에게 군호는 파격이다. 왕비는 세상의 귀를 닫고 진령군을 따랐다. 구한말 지식인 황현은 이렇게 적었다. 왕비는 그 무당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진령군은 고종과 민비에게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한 섬과 돈 10량씩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고 계시했다. 왕은 시킨 대로 준행했다. 이게 조선조 말 고종시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가장 군수로 말한 것이 이승만입니다. 너무나 솔직해서 얼굴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군수는 무엇인가? 이승만의 등장.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입헌군주제 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종신형을 확정받은 이승만은 한 세기가 바뀔 무렵 선교사 에디가 넣어준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만난다. 그가 했던 최초의 기도는 이랬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특이한 기도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영혼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말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승만의 영문 투옥경의서. 젊은 날의 이승만이라는 책에도 이 글이 소개되어 있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분들, 일부 포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김일성 망령이 떠돌고 있다. 지금 한국 내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화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해왔던 한국 레프트의 역사,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에 하태경 씨가 법치와 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룰 오브 로우가 법치고 룰 바이 로우가 법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북한에도 다 있어요. 북한에 형사소송법 있어요. 북한에 형법 있어요. 북한에 민법 있습니다. 북한에 변호사 있어요. 북한에 판사 있어요. 북한에 검사 있습니다. 법치인가요? 중국에도 다 있어요. 법치인가요?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있어야지 법치입니다. 북한 민주화라고 얘기할 때이 하태경 그룹은 이때 민주화를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중국도 북한도 민주화,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조지스트.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주장 속에 들어있는 그 무식함을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성욱 기자의 제목을 안 바꾸고 그대로 살려놨는데 사탄과 입맞추는 이 노래, 문화 영역에 닥치고 있는 엄청난 동성애의 물결.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성소수자가 도쿄올림픽 선수로 172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레고 바비 인형 디즈니에서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이 무시무시한 서구발 이데올로기를 소름 끼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거룩의 외침이라는 것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철학사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르크스 철학과 모택동 철학이 과연 어떤 실질을 갖고 있냐, 실제는 어떤가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종말의 전쟁,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적 영적 전쟁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판치는 거짓말, 그 거짓말 중에 음모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모론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음모론이 세계관이 되는 비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경화되어 있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세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면 아주 잘못된 이단에도 기울여 가는데 이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죽기 전에 이 일만은 다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이 에필로그는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롤로그를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3구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아낸 것은 분명 쾌거다. 한국교회를 덮쳐온 어둠의 남진을 막아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3구 대선의 결과는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막아낸 것이지 사형 선고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체제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5년의 휴가를 얻어 안도의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것은 반격의 시간이 겨우 5년 남짓 남아있음을 뜻한다. 한국인, 한국 교회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자유와 복음을 북진시킬 골든타임 1825일. 1825일 중에 상당한 이제 시간이 이미 가고 있어요. 북한 우상체제의 붕괴는 한민족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는 탓이다.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국인, 중국인, 다른 족속의 피를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날 이때 한국인으로 나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여는 것이다. 복음 전할 길을 여는 것이다. 이를 막고 있는 북한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기부터 시작이다. 김성욱이라는 인물은 한국 언론에서 꺼리는 사람입니다. 김성욱 기자는 상당히 자주 그 종편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인물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종편과 빠이빠이 하는 사건이 있었죠. 한 가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러면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면 저는 그렇게 남한 주도의 연방제. 그럼 북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연방제로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나요? 북한은 점진적으로 남한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받아들이겠죠. 북한 정권이 그걸 흡수시키겠죠. 왜 남한의 이념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일 가치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60년 동안 북한이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기관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의 전제가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이 변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걸 모릅니까? 변화하고 북한 정권이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니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내부성이 약해지는 것이지. 북한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의 인민의 변화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이지. 인민들이 변하는데 북한 정권이 그것을 계속 틀어막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중동 사태가 오는 거죠. 이제 그 사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바람을 집어넣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는 것이 남한 주도의 통일 방법으로서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있어서, 인민들이 네. 인민들이 물이라고 하면 인민들이 물결에 따라서 배를 뒤집어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남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됐습니까? 많이 변화됐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변화된 게 남북 교류 협력의 결과인가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금이부터 시작해서 남한의 개혁 개방 바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쪽을 선호해서 그 사람들이 탈북해 오는 그 현실을 보면서 북한이 막고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대결 국면으로 갔으면은
북한 인민들이 남쪽을 선호해서 체제 이탈을 하면서 탈북자가 늘어납니까? 그럼 남북 교류 협력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이탈 지문이 안 나왔나요? 탈북자가 굉장히 적었죠. 교류 협력자도 아주 적었죠. 90년대 중후반에 중국에 100만 명 가까이 탈북자들이 나간 걸 모르십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대량 아사하면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때는 교류 협력을 안 했는데 왜 탈북자들이 나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그 데이터 한번 가져보세요. 이 데이터는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없습니다. 이 팩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죠. 교류 협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90년대 중후반에 가장 많은 대량 아사가 나왔고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로 주장하시는 거고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문제가 아니고 남북 간 간에 네. 사실상 그 사람 이거는 사실이고 아니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니 90년대 중후반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사회자님. 300만 명이 대량 아사됐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류 협력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자, 내 이야기 제 이야기는 교류 협력 때문에 탈북자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억지죠. 우기는 거죠. 자. 북한의 포갑 체제가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했으면 사회자 거죠. 이야기도 들어야죠. 무슨 녹화를 하십니까? 무슨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기는. 종북 세력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종북 세력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방송 사고죠. 장성민 씨가 우파 계열의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우파인지 무엇이 좌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조차도 그 김성욱 기자는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햇볕 정책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죠. 저도 가끔 조마조마하거든요. 조금 전에 그 몇 분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김성욱 대표랑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듣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다 김성욱 대표 말이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언자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죠. 성경에서 대예언자를 남겼던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말하다 죽는 사명이죠. 김성욱이라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인물을 가장 배척하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것이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지금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저는 요즘에 다시 크리스천의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안 편해요. 저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예요. 우린 늘 실패하고 있죠.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욱 대표님, 진화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거룩하지 못한 세계관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혁파를 했는데 모든 종류의 혁명은 옳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가까운 어떤 사람이 저한테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 restoration.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도 없이 실패하는 사랑이죠. 이런 말이라도 하고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 시대에 다시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라 이 얘기도 아니고요.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사랑이 온다. 이 모든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빛은 지저스 웨이브다. 이 얘기를 일단 던져두고 싶어요. 정말 맑은 목소리로 이 시대에 교회와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애를 써온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선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 좋은 후진이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영역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외로운 일이에요. 전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기독교 대학이지만 자경화되어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 소위 말하는 지성 영역에서 가르칠 곳이 없어서 새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세인폴 고전인문학교는 이미 대학에서 제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학교였어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을 선포한 이상 갈 곳이 없죠. 언론계에서도 못 받아주죠. 김성욱 기자 얘기로는 탄핵을 비판하면 종편에서 못 나오게 한다더라고요.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외로워지는 일이고 특히 지성의 영역, 지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생명의 영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이 시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로 익명으로 글을 썼는데 그 익명을 예레미야 에가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오랫동안 익명으로 글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익명으로 글을 쓸 때도 김성욱 대표는 실명으로 쓰면서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했고 저는 이때까지 딱 두 번의 핍박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하태경이 저를 고소한 것이 있었고 나중에는 검사조차 저한테 막 부탁했죠. 취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대법원까지 갈 테니까 공소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저한테 항복했죠. 그 외에는 단 한 건도 저를 고소한 사람 없었어요. 저를 고소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번째 핍박,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을 핍박하는 것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보호됐는데 저의 친구인 동지인 김성욱 대표는 제일 앞자리에 섰기 때문에 항상 총알을 맞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닉스처럼 불사신처럼 싸워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주님의 사람들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답다 높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 이제 이 어두운 시대의 리더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